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페이지 3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의 담보 물권적 성격 나오죠. 물론 내용 이런 겁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경매 제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경매는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거고요.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값까지만 알려드린 거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모든 문제 맞출 수 있고요. 차고 넘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뭘 이해해야 되냐면 권리들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입니다.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뭐 등기 순서가 뭐 앞이든 뒤든 따지 않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죠. 여기서 말하는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 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해요. 용익권이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보통 이 최우선순위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런 말 몰라도 돼요. 그런 말 알면 복잡해져. 그냥 우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한다.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 만약에 선순위라면 용익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후순위라면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 이 예외 없어요. 그냥. 세 번째,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것은 유치권 할 때 좀 추가할 게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원칙입니다.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돼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냐면 배당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결할 수 있냐면 요 두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냐면 저당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소멸이 되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또 왜 용익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느냐?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 소액 임차보증금, 뭐 당해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뭐가 문제냐면 배당 순위는 우선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우선이라는 말은 우열이 있다, 순서가 있다는 뜻이었죠?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항상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배당 순위인 거예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권리는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해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한다는 거꼭 가져가야 돼요. 물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될 거고요. 만약에 확정 일자부 임차권이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러겠죠. 확정 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된다. 이러면 이제 배당 순위도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경매 전문입니다. 경매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것만. 근데 요것만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은 하시는데 문제 풀 때는 이상하냐 하면서 엉뚱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요 가지고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사례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례는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가지만 하면 돼요. 자, 보자고요. 첫 번째 사례. 자, 등기된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사례입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봤더니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먼저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왜 전세권 소멸할까요? 소멸됩니다. 왜냐면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과 비교와 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을의 전세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배당을 받아야 되겠죠? 아, 셋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저당권 물론 우선변제권이 있고 전세권도 우선변제권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 결정되겠죠. 따라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받습니다. 그럼 이거 끝난 거예요. 핵심은 전세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소멸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자,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요. 두 번째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세 번째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네요. 실제로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소멸해 봅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되나요? 자,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을이죠. 을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갑의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배당받는데, 배당을 받게 되는 1순위가 누군가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아요. 갑의 전세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요.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을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돼요? 경락인으로부터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이런 의미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요 부동산이 5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설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 경락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5억을 다 써도 돼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 5억 다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 갑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남기 때문에 요 3억 원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나한테 돌려받을 거거든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을 못 받습니다. 배당을 안 받습니다. 누구한테 돌려받아요? 경락인한테. 그러니까 이건 얼마만 써야 돼요? 2억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는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경락인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론 갑이 가만 보니까 이참에 돈 받고 끝내고 싶어요. 임의로 돈을 받겠다,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임의로 배당받겠다고 선택하면 소멸이 되겠죠. 왜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고요. 임의로 배당을 받고 선택하게 되면 이제 누구예요?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가게 되고, 요거는 내 선택 문제니까 기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면 배당을 못 받는데. 두 가지 했죠. 세 번째. 세 번째 사례는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건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지상권 소멸되나요?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갑저당권보다 후순위니까 을지상권도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은 있다면. 자,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은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지상권은 배상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거잖아.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당했어요. 뭐 근로자 3개월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뭐가 주어진다고요? 배당 순위가. 전세권은 특이하게도 용익 물권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은 순수한 용익 물권이고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2순위도, 3순위도, 4순위도, 5순위도 아니, 순위 자체가 없어요. 순위 자체가 없고, 갑이 1순위로 받고 병이 2순위 받고 남는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뭘 받게 되냐면 안분배분 받게 됩니다.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주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사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자, 아파트입니다. 주택이죠. 자, 아파트를 갑이 임대차를 하려고 임대를 하려고 전세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따봤더니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가 설정되냐면 4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뭐큰 금액 아니죠. 그래서 갑이 안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서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사 왔습니다. 인도 받았고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했어요. 근데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깜빡 잊고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갔더니 안 해준대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설정됐어요. 자, 주택 임차권의 임차 보증금은 얼마냐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3억이라 갈까요? 3억. 3억이고.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서 동사무소 가서 확정 일자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사례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전부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해결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지만 인도받고 전입신고하면 이길 날 대항력이 주어집니다.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주택임차권자에게.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갑의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나요? 안 되나요? 소멸 안 된다고요? 자, 모든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매를 신청한 병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을 저당권자에 비교해서 을보다 늦게 대항 요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예 없이 소멸합니다. 뭐 소액이든 나만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소멸.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1순위가 누구냐면 을이고요. 2순위가 갑이 아니라 병이고요. 3순위가 갑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배당 순위가 존재하고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그 배당 기준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확정일자 배당순위가 맨 꼬레인 거죠. 따라서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3순위인 거죠.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전세보증금이 3억이면 얘가 5억 받으면 갑이 받을 돈 없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때 갑이 어떤 행동을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까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냅두면 무조건 소멸하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사 가야 되고요. 얘보다 병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받는 돈도 한 푼도 없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을 저당권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해야 된다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400만 원을 갚아서 을 저당권을 소멸시킨다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죠? 병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병보다 빨리 대항 요건을 갖췄죠? 경매가 되더라도 갑의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요? 경락인에게 3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400만 원만 피해보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을에게 400만 원을 갚아야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3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느냐? 우리 판례에 따르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다 갚으면 된다는 것이 갑에게, 을에게 갚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사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내용을 다 관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연습하여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거부하지 마시고 꼭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경매가 끝났어요. 이제 교주로 갈게요. 자, 3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 전세권은
담보 물권성이 있다. 그래서 경매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는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구하고 또 2번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통유성에서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인정되거든요. 이거는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당권 할 때 공부할 거예요.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D급번 부정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리을번 예외적이 나오니까 또 제가 나중에 저당권 할 때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반환 채권이 양도해가지고 나와있죠. 이것도 부정성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화과정 할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전세권의 소멸이죠. 소멸 원인 해가지고 일반적 소멸사유 나오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한 겁니다.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전세권은 즉시 소멸한다. 전세권의 존속기한 약정이 없다면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 소멸한다. 또 목적물이 멸실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그 목적물의 멸실이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 371페이지 오시면 전세권 소멸 효과에서 동시행관계.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전세권이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쌍방이 어떤 의무였습니까? 전세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와 전세금의 반환 의무죠. 특히 전세권은 설정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목적물의 반환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이므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3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자에게 경매권, 경매청구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전세 목적물을 경매하려면 전세금을 안 주는 게 채무불이익이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아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전세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선 제공을 해야 돼. 목적물을 반환해 줄 의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를 선 제공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자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받으려고 법원에 가서 집행관에게 경매합시다 그랬더니 먼저 집부터 비워주고 오세요. 아 지금 겨울에 어떻게 나갑니까? 먼저 집부터 비워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의 명문으로 집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강제경매지만. 그렇지만 민법에서 나오는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자신의 의무를 선제공해야 비로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C입니다. 읽어볼게요.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다른 말로 먼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서류인 이행 제공을 완료하여 전세권 설정자를 이행지체 빠뜨려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주택임대차법과 내용이 다른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뭐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죠? 넘겨보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배당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소멸부터 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뒤집 뻔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일부 전세권자가 첫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느냐, 경매 청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떤 원인으로 경매가 됐을 때 이 사람에게 배당 순위는 주어져야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가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또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 부속매매청구권 인정되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임대차할 때 함께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전세권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할 수 없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측에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어요. 물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그렇죠. 다만 뭐는요?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는 이제 381페이지 담보 물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